어제부터 나타난 황사가 오늘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서해안 지역도 아직은 옅은 황사가 나타나고 있고요. 전국 곳곳에 여전히 대기질 나쁨 단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남은 하루 황사 마스크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봄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기온이 낮은 지역으로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특히 강원도에는 제법 많은 양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번 눈이나 비는 내일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면 오늘 하늘 표정 100점입니다. 전국에 구름 한점 없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가시거리도 대부분 20km 안팎까지 시원하게 트여 있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으로 아침에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오후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북부 지방은 5에서 20mm, 그 밖에 충청 이남 지방에는 5mm 안팎이 되겠고요. 강원 북부 내륙과 산간에는 2에서 7cm, 또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충북과 경북 북부 지방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번 눈이나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찬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고, 이와 함께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